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실적 전망 좋은 해조기, 해운조선 기계를 말하는 건데요. 실적 전망은 좋은데 그동안 주가 상황은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헤드라인이 뽑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성우 차장께서는 또 어떻게 분석하신지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뭐 기관들이 좀 매도를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들이 좀 매도를 내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성. 에 대한 단기적인 그 악재라는 평가가 좀 많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배당락기를 기점으로 거의 뭐 이제 7조 2천억, 뭐 지난주까지 봤을 때 순 매도로 좀 보여주었는데, 여기에 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 솔루션에 대한 이 청약,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는 부분은 우선 외국인들과 틀리게 좀 단기성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당연히 이제 배당락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물량을 현물에서 내놓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항상 되풀이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과거에 좀 봤을 때 이 10년 전, 그러니까 제가 12년 전으로 기억하는 삼성생명 상장했을 때도 굉장히 어떤 삼성생명도 캐파 컸기 때문에 이 기관주에서 이거 청약 대금 때문에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차익 실현을 했던 차익에보다도 주가를 매도했던 종목들을 강하게 또 매수해서 금방 또 올라왔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어떤 매도에 이런 시기 때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어떤 매수 관점을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 어떤 많이 떨어졌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봤을 때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기업들, 그리고 업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해운 조선 기계, 뭐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어떤 중국 쪽 모멘텀도 분명히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고, 그리고 뭐 음식료, 그리고 뭐 다른 또 성장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받쳐준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적인 점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가에 대한 올라오는 기간은 계속 따져봐야겠지만 저평가일 때는 그냥 어떤 주식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그 기관들이 그 LG엔솔의 청약 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해운의 조선 쪽에서 좀 물량들을 많이 좀 내놓다 보니까 주가 떨어진 면도 있고 또 그쪽 또 업계가 워낙 또 실적도 괜찮고 하니까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인데 일단 단기성 매물 출회라는 거죠 기관 쪽은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군요. 마무리는 되겠죠. 뭐 언제쯤일지 그게.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 주만 해도 매수 바뀌었나 했더니 또 다시 또 매도를 하길래 기관들이. 네. 근데 우선 제 생각인데요. 우선 뭐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만드는 시기가 오거든요. 네. 그게 항상 이제 봄이 오기 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 집행에 대한 특히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계획과 그리고 포트 조정을 하는 시기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네. 전까지는 약간의 좀 소강 상태는 좀 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떤 1분기보다는 제 생각인데 뭐 2분기부터 어떤 기관 쪽에서의 정상적인 이런 위험 자산에 대한 매수 시기가 좀 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하지만은 뭐 물량에 대한 부분이 뭐 1조라고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 좀 뭐 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 쪽에서 순 매도에 대한 부분이 매수로 바뀌면서 좀 이어질 때 그때 정도에는 그 어떤 기관 쪽에서의 차익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내고 좀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럼 관련 테마를 조선 포함되겠군요. 네. 어떤 네. 좀 섹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는 그 추정치가 굉장히 좀 높
그 영업이익 그 4분기보다도 1분기 때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이제 그 대형주를 중심으로 추정치를 내놓는데 그 폭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반도체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어떤 정만치로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굉장히 연말에 좀 좋아 1월 달에 또 봤을 때도 좀 선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네. 반도체와 자동차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좀 그 덜 오른 그런 종목 업종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조선 업종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이 좀 무산이 됐는데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 무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가 좀 선방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유 같은 경우가 역시 뭐 수주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연말에 갔을 때 그 작년에 하반기 때 LNG 선을 중심으로 반등 부분이 굉장히 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도 2분기 때의 이 LNG선 또 신조선에 대한 수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좋은 네, 상태이기 네.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지만은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 조선 업종이 그래도 가장 좀 관심을 받아야 될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음식료요? 네. 네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하반기 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원재료 가격이 뭐 옥수수, 소맥, 뭐 대물 가격 네, 네, 오르는 부분인데 이게 가격에 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마진 구조가 좋지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8월로 알고 있는데 라면 가격을 갑작스럽게 올리면서 인상했죠. 네. 이 스프레드에 대한 그 어떤 마진 구조가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추후에 이 가격 인상에 대한 뭐 생필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가격이 올린다고 한다면은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 상승하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어떻게 좀 최대한 떨어뜨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옥수수 가격도 좀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마진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료 업종의 어떻게 보면 하락폭, 그러니까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하락폭이 저는 제일 컸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른 이제 어떤 그 큰 섹터로 봤을 때. 그래서 음식료 업종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매크로지표 가장 많은 게 이 화학 업종 같아요. 뭐 중국적인 모멘텀도 그래야 되고 그쵸.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화학 업종에 대한 부분도 뭐 모멘텀은 또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선 쪽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게 그 뭐 워낙 지금 수주 랠리 소식 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둔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현대중공업 조선 좀 인수가 이제 불발됐는데 오히려 또 이렇게 되면서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이게 무산된 게 오히려 잘 주가에는 잘된 소식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대중공업에 대한 주가 전망을 증권사는 더 좋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대우조선해양 이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대 중공업 그룹에 대한 주가 부분은 다른 그 큰 기업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충당금 부분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종에 대해서 이 충당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이거 해소할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하나의 지금 숙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변수가 많은 게 이제 중국 쪽 경기 그래요. 때문에. 네, 네. 네. 또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해 주셔서 네, 좋습니다 오히려 자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뽑아 주신 섹터 안에 조선공학 음식료가 이제 메인으로 있는데 가장 또 주목한 섹터를 좀 얘기해 볼까요? 우선 앞서서 말씀드린 조선 업종과 이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모멘텀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한 그 어떤 그 합병에 대한 이슈가 무산됐을 때 또 이제 기업별로 네. 이익을 본 기업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있고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어떤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화학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우선 시황 자체 여러 가지 악재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악재를 찾는다고 한다면은 역시 뭐 코로나로 인한 이 중국 쪽에서의 석유 그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됐다라는 부분이지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주가 좀 조정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황 자체가 풀렸을 때는 다른 뭐 조선업종, 음식업종 대비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 이 업종에 대한 주가에 대한 릴레이팅을 더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화학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화학업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편하게 좀 접근하라라는 말씀으로 화학업종 섹터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그거 같아요. 지금 결론은 수요는 적은데 네. 공급은 많아지는 네. 예, 글로벌 화학 업체들이 미국도 그렇지만은 지금 공장 증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조절을 해야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이 나프타도 그렇고 지금 그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스프레드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공급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절을 하냐. 이 부분이 화학 업체들의 어떤 마진 부분에 남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중국 경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방향성 그 예측하기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네, 네. 하지만 결론을 봤을 때는 뭐 동계올림픽도 있고요. 네. 뭐 전력난에 대한 규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제가 동계올림픽이 2, 3월 전후로 중국 정부에서 풀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보다도 긍정적인 전망을 오히려 더 저는 좀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업종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관련 종목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뭐 SK 이노베이션 대표적이고요. 좀 케미칼 쪽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일단 뭐 지난해 실적이 워낙 좀 좋았어요. 네. 네. 우선은 뭐 SK 이노베이션은 뭐 LG 에너솔루션에 대한 뭐 최대 수혜주란 평가거든요. 네. 뭐 지금 100조 가까이 LG 에너솔이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사업부만 합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5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어떤 대형주 끼리 봤을 때는 LG 에너솔루션이 기업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그렇게 되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수혜를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중국 쪽의 수요가 부진하게 된다면 롯데케미칼도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영업 이 첨단 소재 쪽에서의 실적이나 방향성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가장 주목한 종목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SKC에 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합화학회사 그냥 어떤 화학 업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 또 반도체 기판 소재까지도 맞아요. 가면서 네. 종합화학회사로 지금 탈바꿈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SKC 같은 경우가 작년 어떤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작년 3분기 대비해서도 한 18%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단순 어떤 업황이 안 좋다는 것보다도 이 새로운 6공장에 대한 그 건설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비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올해 상반기 때는 회수가 가능하면서 다시 한번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레이팅이 가능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간단하게 SKC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지금 이제 15만 6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 15만 5천 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조금만 조정이 된다면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거든요. SKC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머선일이고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